MBTI 유형별 만화 84편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있거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유형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티제와 이티제 이거라면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완전 이득이지. 일반적 통념보다 개인의 정서와 가치를 존중. 나 이거 좋아해. 나를 기준으로 내면의 자아와 가치를 정립. 감정적 이득을 어필하는 인티제와 이티제였다. NT제와 MP제 해봐야 알지. 진짜 재밌네.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데이터를 쌓음. 이거 새로 나왔대. 재밌네. 새로운 외부의 경험을 추구. 현실의 즐거움을 어필하는 NT제와 MP제였다. ET제와 FJ 갖고 다니면서 메모하기도 편하고 그림 그릴 때도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써도 좋고.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사고.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대. 이렇게 해도 재밌겠다. 이렇게도 해볼까? 오. 한 가지 주제를 직관적으로 연결. 다양한 가능성을 어필하는 ET제와 FJ였다. NT과 ET.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얼마나 좋아. 평화롭잖아. 다 같이 좋은 거 입. 내가 속한 사회에 조화를 추구. 이거 진짜 좋아. 너도 좋다고 할걸? 한번 써봐. 외부의 감정을 느끼고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 타인의 감정과 조화를 추구하며 어필하는 엔틱과 에티비였다. 인틱과 인프피. 내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재밌음. 내부에 쌓여있는 감각을 바탕으로 판단. 나도 이거 안 해봤을 땐 저거 왜 하나 싶었는데 진짜 재밌음. 상황에 과거의 경험을 적용시킴. 자신의 경험을 어필하는 인틱과 인프피였다. 이틱과 이프피. 미리 사놔야 나중에 편함. 앞으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주관적으로 통찰. 뭐든 마음에 드는 걸 사야 함. 두고두고 쓸 때마다 행복할 듯. 가치를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예상. 가능성과 비전을 어필하는 이틱과 이프피였다. 인프제와 이프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도움되는 게 많아. 각자 자기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나한텐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나의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중요. 이거 나한테 필요해. 50% 할인할 때 샀으니 완전 이득이지.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여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정립. 나의 논리를 어필하는 인프제와 이프제였다. FP와 MP. 콘서트 티켓팅! 여기가 제일 빠르대. 시간 타임 여기서 확인해함.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략을 세움. 나만의 향수 만들기래. 재밌겠지? DJ역에 공방 있대. 한 번에 두 팀까지 예약 가능. 같이 하자. 사실로 판명된 것을 근거로 목적을 현실화. 체계적인 계획을 어필하는 FP와 MP였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할 때는 어린아이 기능이라고 불리우는 3차 기능을 사용. 3차 기능은 주기능, 부기능보다는 미숙하지만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으로 유의 기능이라고도 함. 3차 기능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재밌는 MBTI. MBTI의 하나의 특징만으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다는 게 MBTI의 매력 아닐까요? MBTI 유형별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